빨리 안 해서 막 살고 싶다고. 뭐, 네. 근데 그, 네. 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거 매일 생방인데. 네. 아니,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즐기려면은, 그 지금 DJ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방송은 내가 준비가 되면 난 그만둘 생각이에요. 나를 자르기 전에. 그러면 안 되나요? 아니, 저는 진심으로 사실은 휘둘리지 않은 건데. 누가 그러더라? 아까 작가가 저한테 제가 주인도 아닌데 제가 막 말 끼어들면 어떻게 할지. 오빠가 주인이세요. 게스트가 주인이니까 오빠가 말 많이 하세요. 진짜 방송에 주인이 없더라고요. 피디는 주인이에요? 피디도 철마다 달 개편마다 그잖아요. 그래요? 프로그램 만들어놨더니 저 국장이 가라오는 가는 거예요. 그럼요, 그럼요. 우리가 다 철수해요. 기를게. 우리 다 철수해요. 그래서 나는 내 게 없더라고. 방송도 내 건 줄 알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날 팽시키고 딴 애를 안 쳐요. 내 가정, 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20명? 그 사람 말고는 더 잘 볼 필요도 없어요. 내가 그냥 내 삶 살면 된다 싶어가지고 전 앞으로도 솔직히 옛날에 난 오래 하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뭐 제 개근상 따고 뭐 방송도 하나 하면 10년 넘게 하고 막 이런 걸 내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. 아니 조짐만 보이면 내가 나갈 거예요. 나 상처 주게 안 조짐 보여? 나를 조짐 보여 지금? 자를 보이고 있어? 같다 싶으면 나를 자를 것 같다 그럼 내가 잘라요. 아, 그 전주에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자를 것 같다 뭐 이번 주에 나 못할 것 같은데 야 이 재미있는 게 뭐냐 방송 프로그램인데 야 잭! 예를 들어서 PD님이 이게 뭐예요 그게?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 이거 내가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아봤어. 아니 그 뭐. 나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.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평생 하세요. 박수홍 씨만 와주신다면 박수홍 씨가 원하는 환경 박수홍 씨.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3일 전에 그것도 우리 형한테 문자로 그게 왔대.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라고 왔대. 그래서 근데.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안 한다고 하는 게 처음이에요, 나는. 상식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. 근데 결국은 했어요.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도. 내가 이렇게 흉보하는 이유는 그분도 느껴야 되니까. 저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네. 방송인 중에 내가 유일하게 전달하네. 이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난 남의 형 웬만하면 안 봐요. 정말 저한테 이렇게 상처 오늘 두 명 봤잖아. 대형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보면서 살려고. 너무 답답해. 근데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두 분이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임하시네요. 김수용 씨는 또 같은 시기에 그렇죠. 이제는 뭐 이민 갈 거면 나한테 얘기해.